그리스 래퍼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9,9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래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어떤 바이브를 트랩에서 우리는 많이 봤는데 드릴에서 또 보여주니까 좀 바이브가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저희 채널에서 이번에 새로운 나라의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 거예요.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제가 소개할 래퍼는 그리스에서 제일 잘 나가는 탑 래퍼가 되겠습니다. 바로 스닉이라는 래퍼예요. 스닉.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거의 1시간도 안 돼서 스닉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드립이라는 비디오가 올라왔어요. 피처링에 매드클립이라는 래퍼가 피처링을 했고, 사실 이번에 시작하는 이 비디오는 제가 우연하게 몇 달 전에 카포플라자랑 콜라보로 한 스닉의 뮤직비디오가 있어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제가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사실 이 스닉에 대한 래퍼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제가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리스 래퍼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9,9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래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스닉의 뮤직비디오들의 조회수가 막 몇천만 뷰씩 나오더라고요. 그 느낌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잘 나가는 래퍼구나. 그리고 음악적인 커리어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한 2012년부터 이제 앨범들을 발표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지금 콜라보를 한 곡 중에 카포플라자, 콜포그로소라는 곡들도 있고, 그리고 이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데 토니 몬타나라는 곡들도 히트를 시켰고, 테마처버노라는 곡들도 있네요. 그 음악적인 작업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이 비디오 리액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요즘 서서히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가 될 장르가 되겠습니다. 바로 드릴입니다. 드릴. 그리스 드릴이 될 것 같아요. 참 이 드릴 음악이 트랩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대두되는 음악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비트를 만든 프로듀서를 보니까 브랩 비치라는 프로듀서가 만들었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특히 베이스 드럼이 진짜 그 세게 때리는 그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 게다가 제가 또 이분들의 가사를 또 해석을 했는데 완벽하게 말끔한 해석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멋있는 구절들이 있어서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닉의 드립 피처링 매드클립이고요.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멋있습니다. 어우, 배경이 되게 멋있는데? 약간 그거 있죠? 최후의 만찬 약간 그런 느낌으로. 미쳤는데? 베이스 음이 진짜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어폰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비트에 대한 쾌감이 좀 있으실 거예요. 네. 첫 번째 가사 구절이 좀 인상 깊은데 제가 맞게 해석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팝 음악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음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 눈을 봐라, 마치 투팍이 된 기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도 투팍은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래퍼들의 거의 뭐 우상이기 때문에 투팍이 요즘 힙합 가사에도 정말 많이 나오죠. 예, 저도 투팍을 좋아합니다만 저는 굳이 따지자면 비기를 좀 조금 더 좋아합니다. 자기가 차트에서 이뤄냈던 걸 얘기를 하고 있어.
접시에 그 고베 소고기를 먹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여기서 고베규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단어 선정이나 그런 스펙트럼 폭이 굉장히 좀 넓은 래퍼인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벌스2가 매드클립이라는 래퍼의 벌스예요. 이 래퍼 가사도 되게 좋아요. 팔찌에 큰 바게트, 모든 브래지어를 긁어. 굉장히 노골적인데 멋있는 구절이에요. 사실 K-POP 가수들 막 브라질이나 어디 뭐 유럽 공연 가보면 여자 관객들이 속옷을 던져가지고 속옷을 몸에다가 걸고 공연을 하거나 속옷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 가수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는데 약간 그런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멋있네요. 가사에 또 멋있는 게 있는데 경찰은 우리가 이긴 이유를 싫어하고 VIP와 함께 축하하고 있다. 나는 VIP와 함께 축하를 하고 있다. 그런 이유도 있어요. 멋있는 구절들, 약간 위트 있는 가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멋있다. 진짜 이 드릴 비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랩 플로우 같아요. 멋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순하게 느끼는 바이브는 저는 조금 오랫동안 이태리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지정학적으로도 거의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뭐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그래서 바이브들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멋있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런 이제 드립이라는 곡 제목답게 자신에 걸친 뭐 장신구나 아이스를 표현하는 게 보통 뭐 흔한 소재들이 나오잖아요. 뭐 눈이 내리고 있고 이제 뭐 얼음 같은 장식들을 옆에다 보여주고 하는데 이게 이런 느낌의 어떤 바이브를 트랩에서 우리는 많이 봤는데 드릴에서 또 보여주니까 좀 바이브가 색다르고 재밌는 것 같아. 이건 뭐 래핑이나 비트나 너무 완벽하다. 퍼펙트해. 스니게 드립 피처링 매드클립 리액션 비디오를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데? 제가 녹음하는 환경에서의 한계가 있어서 그 음악의 그 강한 베이스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음악을 따로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시면 쾌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이런 강한 좀 드럼 소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래핑 자체가 그리스 랩은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신선했어요. 신선했고 더 신선한 건 뭐냐면은 그래도 구글 번역에서 어느 정도는 그들의 가사를 해석해 줄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의 어떤 위트 있는 가사 펀치라인들을 조금이라도 제가 느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래퍼들이 이렇게 펀치라인 가사를 쓸 때 그거를 제가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했을 때 저 너무나 쾌감을 느낍니다. 이얼가즘이야 진짜. 저는 미국만 바라보고 살다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유럽권의 음악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절대 그 오리지널리티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음악들이 유럽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